끙끙아. 끙끙아. 끙끙아, 아빠 머리하러 가야지 이제. 야, 머리 잘라서 나못 알아보면 어쩌냐, 끙끙이가. 머리 깎아서 못 알아보면 어쩌지? 약간 푸들? 아, 잠깐만, 여기 눈썹도 없어야 되는데. 와, 잠시만, 큰일 났다. 와, 여기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오만한 덕담 속에. 됐나요? 아, 그러게. 내가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도주. 포마드 왁스라고 말해주시고. 수정 봐드릴게요. 셰프는 무슨 게 따라줄까? 셰프 원하는 맵 있나? 셰프 원하는 맵 있나? 맞습니다. 뜨뿅. 자, 다음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카트라이더 선수들 중에 가장 맏형이고요. 하이브리드 선수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이 선수네요. 팬들의 지지는 좀 많이 밀려가지고, 네. 팬들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방법 중 하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션을 실패해서 한 퍼포먼스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골드 플랜트 상자고요. 와, 강식한택이요. 굉장히 좋은 거 뽑았죠. 그럼 오늘 두 배네요.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아,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이 아, 만약에 아, 얻게 된다면 네. 네, 그런 사람이 되겠죠. 아, 양팀 같은 경우 저는 근데 진짜 이해를 하는 게요. 김태권 선수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려서 그렇죠. 이해합니다, 저는. 네.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임팩트 수제 배너 아니겠습니까? 수제 배너. 네. 와, 저렇게 큰 치어풀을 본 적이 있나요, 근래? 네. 생각도 드네요.
아, 김태건 선수가 역시 이 팀의 정신적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찬규, 이승규, 한상현 이 선수들이 이제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박찬규 선수가 갈수록 과해지죠? 아니 뭐 지금 김태관이 못하는 걸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나요? 네. 지금 표정 보니까 김태관 선수 지난주보다 긴장했는데요. 지난 첫 경기보다 식사시간인데 왜냐면 그 지난번 경기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네. 당황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출발했습니다. 역시 맥스틸의 이다빈 선수 그리고 김주원 선수는 몸싸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은 몸싸움하고 초반에 선수권 들어가는데 조금 우려가 좀 많았던 건데 지금은 잘했네요. 이번 초반에 완전 망가졌는데요. 네. 아프리카 프로페셔널이 스타트 라인이 네. 다 인코스였기 때문에 초반에 사고에 다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잘 버텨냈고 이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티벅이거든요. 네. 이승규 선수가 지금 라인을 너무 10개 열어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1위부터는 거의 붙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낙하 2, 9구간 봐야겠네요. 그 중요한 건 김태칸 선수가 1위인데 밀어줘야죠. 최대한 1위 버텨내주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은 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뒤쪽에서 한번 밀리면서 위쪽으로 왔습니다. 한수철과 몸싸움 김태칸 그리고 뒤에 한상현 직선 코스 빠져나가고 낙하 2위에 유턴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이 정도 거리라면 몸싸움 크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입니다. 몸싸움하다가 부스터 게이지가 좀 모자랐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위 내줬지만 네. 이제부터 다시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한상현 뒤쪽에 있는 김태칸 몸싸움 끝에 김주원에게 순위를 내줬습니다. 한 번의 랩이 더 남아있는데 똑같은 구간에서 몸싸움이 제일 치열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단 선두권 형성하면서 최대한 선두권에 많은 선수들을 올려놓는 데 주력을 해야죠. 고민 될 거거든요. 한상현 선수가 아프리카 프로페셔널의 스피드전 에이스예요. 네. 연습 정말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핀짝 정말 많이 흘렸는데 한번 보여줘야죠, 한상현. 자, 이렇게 한상현을 한번 보여주려면 뒤에 있는 김태칸 이승규도 올라와야 돼요. 김태환이 빠져나가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중위권에 올리는데 진격을 해야겠고 김태환이 이제 개인정보죠. 혼자 달려야죠. 박창균은 지금 많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8등 고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1등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몸싸움 해주면서 이승규 한상현이 올라와주도록 네. 해야 돼요. 자, 여기 360도 구간 지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또 뒷전으로 넘어거든요. 버텨내주면서 김태관은 1등 그냥 바로 네. 올라오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김태관 실수 없으면 실수 없으면 1위 이번에 먹을 수 있어요. 1등까지 갔어요. 1등까지 갔어요. 왔고 자, 원투 유턴간 유턴간 진짜 황희룡 올라왔어요. 황희룡 올라왔어요. 감독은 많이 됐는데 원투리 한상현 어디까지 자, 이제 김태관 김태관 1위입니다. 김태관 1위 김태관 1등 1-3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3 5 1
이걸 김태권이 해내네요. 김태권이에요. 넥슨 아레나에서 1등 했어요. 1등. 하나의 트랙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프다. 수정 누르면 검색해 보고 제발 구강 배지 제발 가자.